자, 9월 27일 화요일 중1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어디 볼지 얘기 간단히 해줄게요. 자, 일단 간만에 한번 써야죠. 11페이지에 붙이기로 핸드아웃에 1H, 8WH 표 그리세요. 그럼 이거 쓰면 돼. 순서대로 그리고 쓰는 거 있어. 해석 있는데 다 해석 있네요. 얘들은 무슨 격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얘는 둘다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범이라고 써있네요라고 얘기해 주실 거야. 그럼 무슨 범이라고 이거 까먹지 말고 쓰시라고요. 전에 얘기했지. 천고 1학년 원어민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 한 30분 설명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후수는 왜안 썼을까요? 플러스 뭐냐 이거? 후수는 플러스 뭐냐? 완비 이런 거 아니었냐? 예. 오늘 후수까지만 쓰면 됩니다. 이거 설명도 안 됐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을 봅니다. 여기, 너는 아느냐 플러스, 그 여자가 무엇을 샀었냐 라고 하는 걸 불러주시면,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위에 거 쓰고, 밑에 거 써. 이게 의주동이란 말이 써 있는 거야. 플러스 불. 얘는, 얘가 명사니까, 얘를 뺀 나머지 문장이, did she buy에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 불완전문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명사와 불완전문이 합치면 완전문이 된다는 얘기구나. 예, 그 얘기죠. 그 이거 아니야? 3형식? I hate John이잖아요. 4번 갑니다. 나는 한,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얘들아, 오늘은 그렇게 해줄게요. Do you know? 불러줄게요. What did she buy? 불러줄게요. 나머지는 내가 쓰세요. 오늘은 처음 이렇게 할게요. I know. Where have you been? 불러주시면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위에 빼서 평서문어순 밑에 간접부문. 우린 지금 간접부문 하고 있는 거야. 간접부문이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면 어떡하니? 간접부문이란 말 자체를 처음 보면 어떡하니? 고 1번과 4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11페이지 거꾸로 갑니다. 11페이지. 자, 해석을 불러줄 겁니다. 병원으로 서둘러 가자. 서둘러 병원에 가자. 어때? 이렇게 불러주시면 요거 그대로 씁니다. 위까지. 밑에 너와 함께 네 우산을 챙겨 그렇게 할 거지?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해석 불러주실 거예요. 또 하나, 예, 10분마다 버스가 한 대씩 있어. 그렇지 않니?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로 갑니다. 여기는 예, 오늘은 뭘볼 거냐면 이걸 볼 겁니다. 자, 나는 책을 하나 갖고 있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있다. 그는 그것을 했다. 라고 하는 걸 쓰면 너네가 나머지 필기는 니네가 하는 거. 필기, 뜻 불러줄 거야. 영어 안 불러줘. 그리고 이거 할 겁니다. 자, 그는 그것을 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했었냐? 를 불러주시면 그대로 필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부가음은 갑니다. 부가음은 네 문장 해야지 어떡합니까? 자, 쟈니 스토를 불러주세요. 비동, 일동, 조동원, 조동투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문장을 불러줄게. 쟈니 스토를 불러줄 거야. 이거 써, 나머지 써. He has the book 불러줄 거야. 나머지 써. Jenny can do it. 나머지 써. 슬래시하고 쓰는 거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야. She has been there. 그대로 써주세요. 나머지 필기된 건 네가 쓰는 겁니다. 비동, 일동, 조동원, 조동투에 빼먹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예, 얘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죠. 좌는 키가 크다. 좌는 이즌트 톨 불러주실 거야. 그러면 나머지 써. 아, 여기는 긍정문이고 여긴 부정문이라는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머지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괜히 외웠네? 괜히 외우는 게 어딨어. 공부는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이득이야. 괜히 외우는 게 어딨어. 그 다음에 저 뒤로 갑니다. 아, 저 5형식이 중요한 것 같다. 계속 보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할 겁니다. 뭘요? 자, 22페이지부터 있는 다우세. 나는 내 이름이 교실에서 불려지는 걸 들었다. 해석 불러주실 거야. 그 사이에 뭐 쓰는 거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교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뜻 불러주시면 그대로 요거 1, 2번 문장 씁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로 갑니다. FMTBC 갈 겁니다.
얘는 20페이지에 있는 핸드아웃입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로 필기, 슬래시까지 다 필기 똑같이 써. O2 불러주실 거야. 앞글자 불러주시고 빨간색 밑에 쳐져 있는 거, 뜻 쓰지 마. O4 4개 쓰세요. 문장 안볼 거야. O지 앞글자 불러주실 거야. 예. FMTBC 뭐 있는지 쓰세요. 여기 할때 FMTBC 뭐 있는지 쓰세요. 방금 초등학교 6학년들 수업했는데 FMTBC가 뭐예요? 그래서 내년에 하자, 내년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덤비는 애들이 있어, 되게 열심히.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할까요? 요거 할게요.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아, 요걸 안 봤죠? 자, 한 문장을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19페이지입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네이클로바를 발견해, 찾아주었다. 4형식 쓰고 3형식 쓰세요. 똑같이 필기해. 그리고 거기에 4형식을 3형식 바꿀 때 4가 쓰인 애들 6개 쓰세요. MBC 파기호 쓰고 45도 각도로 쓰세요. 똑같이란 말을 설마 까먹었진 않겠죠? 그리고 밑에 거 씁니다. 그는 두 살이다를 두 개로 쓰세요. 두 문장 쓰세요. 그는 두 살이다. 예, 이거 저번에 빼먹고 안 했어, 일부러. 자, 저 시계로 정각의 시험 보겠습니다. 10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0 나오길 바랍니다. 자, 10분 있다 시험 봅니다.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은 10분 있다 시험 보시고, 예, 시험 본 다음에 시험지 보내셔야 돼요. 사진 찍어서 그래야 채점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문장 불러드립니다. 1번. Do you know? 플러스 What did she buy? 라는 문장 있죠? 자, 불러드린 그대로 Do you know? 플러스 What
이제 she, my 쓰신 다음에 이제 밑에 문장 하나 쓰시고 what did she buy 부분에 빼가지고 필기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다시 문장은 do you know 플러스 what did she buy 입니다. 그래서 밑에 합친 문장 하나 쓰시고요. What did she buy 부분에 평소문으로 바꿔가지고 빼서 쓰는 거 있죠? 그대로 쓰시고 필기할 거 뭐 형식 의주 쓰는 거 다음에 완인지 불인지 그런 거 다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11페이지고요. 문장 보겠습니다. 한글로 불러드리면 영작하시면 돼요. 병원에 서둘러 가자. 어때? 라는 문장. 병원에 서둘러 가자. 어때? 문장. 문장 맨 앞에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세모 표시 있습니다. 병원에 서둘러 가자. 어때?
자, 병원에 서둘러 가자. 어때? 되셨으면 다음 문장. 너의 우산을 너와 함께 가져가라. 그렇게 할 거지? 라는 문장. 너의 우산을 너와 함께 가져가라. 그렇게 할 거지? 마찬가지로 문장 쭉 써주시면 됩니다. 너의 우산을 너와 함께 가져가라. 그렇게 할 거지. 다음, 10분마다 버스가 한 대씩 있어. 그렇지 않니? 다시, 자, 아까 2번 문장이 너의 우산을 너와 함께 가져가라. 그렇게 할 거지? 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10분마다 버스가 한 대씩 있어. 그렇지 않니? 라는 문장입니다. 10분마다 버스가 한 대씩 있어. 그렇지 않니? 문장이요. 너의 우산을 너와 함께 가져가라. 그렇게 할 거지입니다. 두 번째. 너의 우산을 너와 함께 가져가라. 그렇게 할 거지. 거고요. 문장 4개 한글로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부정문 의문문 프린트예요.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정식 쓰시고요.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점심을 먹는다. 두 번째, 나는 점심을 먹는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 세 번째, 나는 거기에 가본 적 있다. 세 번째, 나는 거기에 가본 적 있다. 네 번째, 그는 그것을 완료했다. 그는 그것을 했다가 네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부를게요. 첫 번째,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점심을 먹는다. 세 번째,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 네 번째, 그는 그것을 했다.
했다. 그는 그것을 완료했다. 그는 그 뒷페이지 하는 거고요. 그는 그것을 했다. 아까 거는 그는 그것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는 그것을 했다입니다. 아까는 했었다. 그는 그것을 했다. 다음,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뒷페이지 첫 번째, 그는 그것을 했다. 두 번째,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했었냐? 의문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했었냐? 했었니? 또 몇인지 쓰는 거, 그 다음에 형식 쓰는 거, 그 다음에 RB 쓰는 거 다 있고요. 밑에 일동하고 초 몇, RB, 그 다음 형식, 세모 표시랑 네모가로 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섯 번째가 그는 그것을 했다. 그 다음이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이 그는 그것을 했었냐? 까지 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문장 영어로 불러드립니다. 비동 1동, 조동 1, 조동 2 뭐 세로로 쓴 다음에 가로로 순서대로 문장 쓰시는 겁니다. 비동 문장 John is tall.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됩니다. 자, 비동 문장 앞부분은 John is tall 이고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겁니다. 자, 앞에 평소문 쓰는 거 있고요. 뒤에 슬래시 해가지고 틀린 거 쓰는 거 있고요. 조별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연결선 있습니다. 앞부분이랑 이동 John is tall. 1동 He has the book. 1동 문장 앞부분 불러드리는 겁니다. He has the book. 자, 밑에 연결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형식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슬래시 하나 있습니다. 초 몇인지 쓰는 거 있고요. 자, 1동 문장 앞부분 He has the book.
is tall. 이 부분 여러분들 쓰시고요. 일동 he has the book. 다음에 조동 1 Jenny can do it. 조동 1 Jenny can do it. 조 1 쓰시고요. 뒷부분에 슬래시 두 개 있습니다. 앞에랑 뒤에 연결을 하는 선도 두 개 있어요. 조동 1, Jenny can do it. 조동 1, Jenny can do it. 다음 조동 2, She has been there. She has been there. 자, 조동 2 해가지고 연결, 필기하는 거 있고요. 아까 연결하는 거 1동이랑 있었습니다. 표시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슬래시 하나 있습니다. 조동 2, She has been there. 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네, CF 해가지고 쓰는 문장 있죠? 그거 불러드릴게요. John isn't tall. John isn't tall. 로 시작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필기하시고요. 시간도 필요한 사람. 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2페이지 첫 번째 문장. 나는 내 이름이 교실에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내 이름이 교실에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자, 능인지 수인지 쓰시는 거 있고요. 형식 쓰시고요.
다음에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둘 다 쓰신 다음에 맞는 표현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이름이 교실에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내 이름이 교실에서 부르는 걸 들었다. 아,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교실에서 부르는 걸 들었다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교실에서 부르는 걸 들었다. 자, 아까 1번이랑 지금 2번 문장 사이에 쓰는 것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교실에서 부르는 걸 들었다. 60페이지 10페이지 프린트. 자, FMTBC 문장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그녀가 방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그녀가 방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자, 틀린 표현 쓰시고요. 형용사의 동그라미 바로. 다음에 의주, 진목 다 쓰시고요. FMTBC 따로 빼가지고 단어들 5개 써주시면 됩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방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 빼가지고 먼지 쓰시고요. 우리는 그녀가 방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 자, 수영도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아. 드릴게요. 앞글자 쭉 쓰시면 됩니다. O2 1번 AL 2번 MOT
이번 M 메이크 할 때 M입니다. MOT 3번 PERS 파티 할 때 P요. 4번 CA 5번 W 6번 OR 7번 F 8번 T 투데이 할 때 T입니다. 9번 A 10번 U 11번 G 까지 해서 11개 잠시만요 11개까지 했고요 원래 2번 자리에 와야 되는 단어 하나 안 불렀는데 마지막 12번으로 쓰세요 E, N, C, O로 시작하는 단어까지 해서 12개입니다 다시 1번 A, L 2번 또는 맨 마지막에 쓰셔도 되고요 E, N, C, O 3번 M, O, T 4번 P, E, R, S 5번 C, A 6번 W 7번 O, R 8번 F 9번 P 10번 A 11번 U 12번 또는 11번 G입니다 다음 5, 4, 4개 있죠? 마찬가지로 쭉 써주시고요 5, 2는 12개 했고요 5, 4는 4개입니다 다음 5, G 앞글자 불러드릴게요 1번 S 2번 O, B, S 베이비 할 때 B입니다. 2번 O, B, S 3번 W, A 4번 N, O Never 할 때 N입니다. 5번 W, I 6번 H, E 7번 O, V, E Very 할 때 V입니다. 8번 F 자, O, G 다시 1번 S 2번 O, B, S 3번 W, A 4번 N, O 5번 W, I 6번 H, E 7번 O, V, E 8번 F 자, 아까 FMTBC 그 문장에서 안 빼서 쓰셨으면 여기서 빼서 써도 되고요 시간도 필요한 사람 19페이지로 할게요 19페이지 문장 나는 그녀에게 메이플로버를 찾아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메이플로버를 찾아주었다 자, 이 문장 두 가지로 쓰시면 되겠네요 나는 그녀에게 네이플로버를 찾아주었다. 자, 그러고 나면 밑에 사진 정리, MBC 파괴하고 있죠? 그거 그대로 쓰시고, 그 밑에 그는 두 살이다. 라는 문장 두 개 쓰시면 됩니다. 같은 19페이지예요. 자, 19페이지 나는 그녀에게 네이플로버를 찾아주었다 라는 문장을 두 개 쓰시고요
4형식이랑 3형식이랑 해가지고 두 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 정리하는 거, MBC 파괴호 외우셨던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밑에 문장, 그는 두 살이다 를 두 문장 쓰시면 됩니다. 페이지. 나는 그녀에게 네잎클로버를 찾아주었다. 두 문장 쓰고, MBC 파괴호 쓰고, 그 다음에 그는 두 살이다. 두 문장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과 단어도 보나요? 일과 단어에 지금 일곱 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 네. 네 개만 보시죠. 네. 단어 네 개만 보시죠. 혼자한 얘기라 감기 걸린다. 자, 보면요. Whose라고 하는 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Whose는 이렇게 동가로를 치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고요. 얘는 네모가로고 얘는 꽉쇠인데 얘는 동가로를 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불인데 얘는 플러스 1이구나. 이게 안 되면 너는 예 힘듭니다. 얘는 플러스 1B라고 합니다. 완전은 비슷한 문장이란 얘기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1H8WH라고 하는 핸드아웃을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간만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이 핸드아웃으로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이제. 자, I know how many big books did he buy?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원리를 한번 알려주면 굳이 이렇게 여러 문장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명사 과거형, 명사 현재형. 그러니까 what에다가 과거형 문장, what에다가 현재형 문장. 그리고 부사 과거형과 부사 현재 완료형 문장. 그 다음에 뭐냐면 how가 들어갔는데 how는 요 how many books와 how much money, how quick과 how quickly 얘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how라고 봐야겠죠. how 도치까지 포함된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이 책이 끝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게 돼요, 문법이. 자, 그 밑에 있는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I know 다음에 how many books did he bu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갑니다. how many books에 how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혜인아? how는 부사예요. many는 형용사예요. books는
명사죠. 얘를 하나의 의미단으로 봐야 돼요. 얘를 하나의 의미단으로 필기하지 마. 그냥 가. 따라와. How many books가 하나의 의미단이에요. 어쨌든 이 안에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How many books라는 거를 뺀 나머지는 불완전문. 즉 How many books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by의 오른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이라 앞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고요. 얘의 평소 문어선 쓰라 그럴 거 아니야? 평소 문어선 불러봐라 유나야. He. 너 옛날에 이거 이화영과 할 때 이거 할 때도 너한테 이걸 물어봤다는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 진짜 자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 He bought very many books라고 하는 거를 예 작년 이맞지 않았지만 작년에 2학년과 할 때도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왜 did가 나온 거냐. did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경호야? 조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얘가 일동이라 일동은 앞으로 못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how는 그리고 very로 바꿔야 된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죠. how도 부사, very도 부사, many는 형용사, books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He bought very many books가 얼마나 많이 샀는데 how many books did he buy 라고 바뀌는 겁니다. 아, bought가 did he buy로 의문문이라 그렇구나. 얘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라. 나는 안다. 얼마나 많은 책을 그 남자가 샀었는지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I know. How부터 높아서 뭐야, 은성아? 내가로입니다. 왜? 삼부이타 목이란 말이죠. 얘는 부사라면서 선생님. 얘는 부사니까 여기 부사 여기서 닫아야 돼요.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때 how many books가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 의문사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단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he가 주어다. bought가 동사다. 그래서 I know how many books he bought 해서 의 주동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얘가 의문사 아니에요? how가 형용사 앞에 와야, 형용사 부사 앞에 와야 되니까 뒤에 있는 형용사 꾸며줘요. 그러다 보니까 how many만 나오면 되냐? 아니, 이 many가 books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냥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갑니다. I wonder how much money did he ear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연아, how much money did he earn? 네, how는 품사가 뭐야? 꺽쇠고요. much는 형용사일 테고요. money는 명사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는 거네. 예, how much money, how many books, earn의 목적어구나. 얘는 의문문이다 보니까 did가 earn이 앞으로 못 튀어나가서 did가 주어인 s보다 he보다 앞에 튀어나온 조3이라는 거구나 했던 얘기도 하고. 여기 뭐 알고 있을까? 아니 귀찮아서 안 쓰려는 거예요. 얘의 평소 문어순을 불러봐 서연아. he earned가 되겠네. 얘가 이제 사라지면서 did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시체를 주고 가잖아요. 이건 의문문이어서 did가 나온 거고 평소문이 될 때는 디드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의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나오는 조동 3이잖아. 얘가 사라지면 여기에 earned가 돼야지. earn의 과거형. he earned 불러. 어휴 큰일 날 뻔했네. much money 이렇게 되는구나. 아 very라는 부사가 much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much라는 형용사가 mone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는 벌었다 매우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did he earn을 평소문으로 바꾸는지 거를 왜 하느냐. 예, 문장을 어떻게 의문문 만들고 부정 만드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니나의 적이 완성되면 굉장히 큰 게 완성된 거죠. How부터 높아서 뭐야 서연아. 내가로입니다. How는 부사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뭐냐 그러면 내가로라고. 왜냐면 얘는 삼부의 타 목이란 말이에요. I hate
좌니에요. How는 부사고 이 부사가 어디로 화살표냐? 형용사인 much로. 이 형용사는 명사인 money로 화살표가 가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돈. 그러니까 much가 불가사 명사라서 얘가 의 주 동의되는 거죠. 내리갑니다. I know how quick will she be 해서 나는 그 여자가 얼마나 빠를지를 안다 이거잖아요. How quick will she be 에 how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경호야? 부사예요. quick은 형용사예요. 옆에 가보자. I know how quickly will she walk 이렇게 되어 있네요. how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경호야? 부사예요. quickly는 부사예요. 그러면은 왜 얘는 quickly야? 얘는 quick인데 경호야? 얘는 왜 quick이고 얘는 왜 quickly야? 원래 문장 해보자. 가이나 불러 가이나 원래 문장. 예, 원래 문장. She will be 안 들려. Very quick이 돼야죠. 얘는 원래 어순이 뭐라는 거야, 가이나? She 어? will walk very quickly가 되는 거죠. 내가 뭘 물어봤냐면 여기는 왜 quickly냐고. 여기는 quick인데 왜 그런 거야 경호야? 여긴 왜 퀵이고 여긴 왜 퀵클리야? 뭐 때문에 그래? 어? 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소율아? 여긴 왜 퀵이야? 왜 형용사고 여긴 왜 부사냐고? 어? 앞에 뭐? 옆에는, 앞에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 와야 돼요. 아 비동사 앞에 형용사 아니니? 얘는 앞에 뭐가 있어? 일반 동사가 와요. 야, 비동사 옆에 형용사하고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오는 거 니네가 나하고 초등학교 6학년 3월 달에 첫날 했던 거 첫날. 왜 이게 아직도 안 된다는 거야? 이상하네. 이게 네가 한 10만 번 써보잖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써보질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왜 퀵클리고 여기가 왜 퀵인지 내연해보는 시험에 에즈 걸려있거나 여기에 에즈 퀵이 에즈가 맞냐 에즈 퀵클리 에즈가 맞냐 뻔하고 당연한 거 하는 거죠. 자 얘는 의문문이니까 원래 여기 있던 윌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요. 조일 주어보다 앞으로. 얘는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요. 주어보다 앞으로. 얘는 조1이니까 아 의문문이라서 밑에 갑니다. I know how부터. how부터는 벌써 뭐야 지수야? 내괄호예요. 끝까지겠네요. 그러면 how는 퀵은 how라는 부사에서 퀵이라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는 아니, 부사는 문장에서 동형부 수식하잖아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하고요. 이 형용사는 원래 어디 있던 애야? 여기 있던 애란 말이야. how quick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의 주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니까 동사 오른쪽 여기 있어야 되니까 네모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 하는 거야 은성아? She will be very quick 이라고요. 여기가 quick이 돼야 돼. quickly가 되면 안 돼요. 비동사 오른쪽에 올 거랑 how 도치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how 도치라고 불러요. 이 네 개가 how 도치에 대한 얘기예요. 너 저게 얼마나 센 건지, 예. 더비더비 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How quick will she be가 간접 화법, 즉 간접 의문이 되면 의주 동이 되는데 how quick she will be가 맞습니다. How she will be kick 하면 틀립니다. 아우, 중요해요. How she will be kick 하면 틀리다고요. 청고 1학년에 얘기해 줬었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3부의 타 목이 되는 거고요. How는 부사, quickly도 부사. 그 여기는 왜 how quickly가 되느냐? 지겨워요. 지겨워야지. 지겨워야지. 이게 새로우면 네가 나하고 지금 몇 년짜리인데 얘가 의, 얘가 주, 동이 되는 겁니다. 즉 일동이란 말이에요. 일동 옆엔 부사 와야 돼요. 예, 일동 옆엔 부사 와야 됩니다. 나는 안다. 얼마나 빨리 그 여자가 걸을지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필기하세요. 8번 박스 안에 있는 거 필기하세요. 사진 정리 올릴 거니까 8번 박스 안에 있는 것만 필기하세요. 가만히 멍때리고 있으면 졸려. 하나라도 해야지. 집중해서 해. 글씨 조그맣게 써라. 바짝 붙여서 칸 쳐라. 네모칸이든 꺽쇠든 동가로든. 야, 채원아, 너 내가 지우개 하고 있어. 지우개 내가 짐을 잡아서 안 왔어. 채원아, 이거 새 거야, 새 거. 써. 아, 이뻐, 이뻐. 아, 아주 훌륭해. 내 수업을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이뻐. 아, 채원아, 언니 이렇게 이쁘더라. 착해요, 언니가. 착하냐? 세훈아? 안 싸우지, 언니랑? 싸우면 안 돼. 아, 지우개를 여러 개 사다 놔야겠구나, 진짜. 상으로 줘야겠구나. 아. 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잘 살리면 돼. 처음이 잘 안 돼서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야 애들 여럿 있어, 이 팀도. 네 인생의 기회야. 정윤아, 여기 너 아는 애들 있냐, 혹시? 너 불당이잖아. 불당 흔들어. 불당당 애들 있거든? 좀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 지금 어떻게, 서영이 되게 예쁜 애도 있고 막 하니까 같이 얘기하고 해. 자, 쓰세요. 자. 사진 정리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니까 이것도 한 장으로 찍지도 않아요. 여러 개로 찍어서 올리니까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된 거 같니? 안 된 사람 흔들어. 예,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한 거냐면 간접 의문은 총 4개 중에 하나 한 거예요. 의주동. 얘가 요건 따라오자. 빨간색으로
의지동이구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의주동이. 내려가서요.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2번 할 거예요. 얘는 좀 특이한 애예요. 의주 동이 되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게 이 중학교 2학년에 어떤 애가 좀 착하고 잘하는 애인데 어처구니 없는 걸 틀린 거를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얘기했냐 이거? 이거 얘기해 줬냐? 얘기한 거 같은데 이거? 얘기했지 이거. 예, 이거를 이상하게 영작해가지고 내가 야 이거 큰일 나노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 그게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갑니다. 자, tell me who can solve 이렇게 돼 있네요. 누가 그걸 풀었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얘 원래 문장은 무슨? 평소문, 얘는 의문이잖아요. 평소문 어순이 뭐라는 거야, 송민아? 크게. 첫 번째 단어가 뭐야? 안 들려. Who can solve 이시죠? 에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왜? 이후가 의문사면서 주어란 말이에요. 의 플러스 주라고 쓴 겁니다. 필기하세요. 혹시 잘 안 보일까봐. 후에 네모 가로치고 위에 의 플러스 주라고 쓴 거예요. 그냥 의주라고 쓰면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래서 의 플러스 주라고 쓰는 거예요. 의 플러스 주예요. 의문사면서 주어예요. 아, 후는 의문사인데 어떻게 주어가 됩니까? 후가 품사가 뭐냐? 명사예요. 주격으로 명사예요. 명사니까 주어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그것을 풀었다 해서 예를 들면 존이 풀 수 있다 그러면 John can solve it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누군지 몰라서 후 써있는 거구나. 예, 그거예요. 얘를 간접합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후부터 문법 쓰니 뭐라는 거냐 송민아 손가락 1번이에요. 네모 가로예요. 그럼 tell은 몇 형식이라는 거야? 전부 다 몇 형식이야? 손가락. 예, 이제 익숙해져 있네요. tell이 몇 형식인지. tell me something 하도 많이 했더니만 tell은 4부이라 io 다음에 dio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네모 가로를 말해요. who 에? 뭐가요? 이게 의주동 의주동 하는데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 주어동사에서 의주동 의주동 하는데 여기에 can solve가 동이란 말이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solve가 동사가 아니야. can solve가 동사야. 조동사 포함해서 앞에 안 봐. can solve가 동사면 의주란 말은 어디다 쓸 수밖에 없어? 여기다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의주 동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말해. 누가 풀 수 있느냐 그것을. Tell me who loves John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짓거리예요. 의문문인데요. 얘가 평소문으로 바꿔라 그래 봐야 who loves John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John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니가 사랑한다면 제니 loves John이잖아요.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예요. 얘를 간접합법으로 바꾸라 할 때는 뭐라고 쓴 줄 알아? Tell me who loves John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다는 거야? Tell me who John loves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얘는 정반대가 된 거야. 얘는 3부의 타 목인데 그러니까 존, 을이란 말이에요. 존을 누가 사랑하는지를 말해라. 나한테 말해. 누가 사랑하는 거야, 존을. 존이 잘생겼나봐요. 근데 얘를 이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라 그랬더니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의주 동 쓰겠다고 의주 동 쓰겠다고 너 이거 틀린 거 외워야 돼. 이 학원은 이상해. 틀린 걸 외우라 그래. 누가 좌안 누구냐 좌안은 이렇게 되면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좌한 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얘는 후가 원래 whom이었는데 이 목적격인 whom이었는데 후드 쓰이거랑 후드 되고 whom도 돼요. 목적격일 때 원래 whom이 왔는데 후드 쓴다고요. 그 개념이 된 거예요. Who John loves? 그러면 John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얘는 누가 John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얘가 의문사면서 조라는 걸 모르니까 이런 식의 영작을 한다고요. 큰 일 난다고요. 필기하자 이 부분. 여기에 관련된 요건 지금 해야겠어. 이건 좀 해야겠어. 시간이 없어도 이건 해야겠어. 이거 써야 되네요. 슬래시하고 썼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얘들아. 아이고, 그러니까 일반 문장을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지도 못하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돼 있는 문장을 평소문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런 간접문을 만드는 거를 헤매고 있잖아요. 아이고, 왜 이왕 하는 거 좀만 더 미친 듯이 써보고 외우지 그랬었니. 꽈서 내는 걸 못 당해낸다니까요, 저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의주동이 되는 겁니다. 옆에 가보겠습니다. 자, tell me what happened도 얘 원래 문장 어순이 뭐냐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냐 도강아. what happened의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똑같아요. what happened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란 말이에요. 얘를 간접어파로 바꾸라 그러면 결국은 의주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야 얘가 동사야. 얘는 결국은 그럼 몇 형식이라는 거냐 승현아? 일부일한 얘기죠 뭐. 말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이걸 영작을 못해 세상에. 거짓말 아니야. 희한한 거 많이 본다 얘들아 너네. What changed John? 그러면 John이 뭘 바꾼 게 아니라 무엇이 John을 바꿨냐. 얘 목적어야. 얘의 원래 문장 어순은 똑같은 거 쓰는 거죠 뭐. What changed. 아이고 줘봐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아웃 줘봐. 의 플러스 주.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평소문 어수로 바꿔라 그랬더니만 이것도 틀린 걸 써야겠네요. 얘가 맞는데 뭐라고 쓴다는 거야? What. 뭐라고 쓸 것 같아 승현아? What. John.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어, 이게 다반사야 다반사. 이놈께서 뭐라고 그래? 아, 흐뭇해요 혼자서. 아, 의지동이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좌한이 뭘 바꾼 게 아니라 뭐가 바꿔니 좌한을. 얘는 3부의 타목이란 말이야.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좌한을 너 봐라 나중에 그런 애 나오는. 너가 그렇게 되지 말고 다른 애 그런 걸 하는 거 봐라. 좌한이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는 의문사면서 주어라 의 플러스 주라 의주 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예, 무엇이 바꿨냐 좌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좌니 무엇을 바뀌었냐, 얘는. 얘는 좌를 바꾼 게 누구냐, 무엇이냐. 이 그때 그 다큐멘터리 보더니 애가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원을 가더니 애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네. 네 운이야. 네가 다닌 학원이 문제가 아니었어. 네가 안 한 거였다니까. 야, 학원 다 비슷해. 뭐 아예 똑같진 않지만 의주 동의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써서 외워야 돼요. 네 입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네가 고등학교 어느 때 시험 나왔을 때 이 짓거리 안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틀리는 거 아니니. 내려갑니다. 이제 3으로 갑니다. 3은 비스켓이라고 써 있네요. 얘는 세 번째 것이에요. 비스켓. 비스켓은 아니고 비스켓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Do you think who are you 라고 하는 두 문장이 있는데 Do you think 라고 하는 문장과 Who are you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간접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Do you think 요렇게 되면서 의주 동의되는 거 아니냐. 너는 생각하냐 너가 누구냐. Do you think who you are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너는 생각하냐 너는 누구냐.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했던 이 첫 번째 것에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 주, 동에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있던 이 후가 네모잖아요. 어쨌든 주어지면 의문사면서 보어겠죠. 여기서는 이게 왜 보어예요? 원래 문장 없으니 유와 후잖아요. I am 좌나와 같은 거 아니야? 이 형식. 여기 있던 후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선을 똑같이 외워야 돼요. 네 인생에 네 머릿속에 이게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다른 건 안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얘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이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여기 있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얘가 옆에 있는 believe, imagine, suppose, suggest, guess, think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전달 동사라고 하는 거에 오잖아요. 전달 동사는 우리가 2학년 17강가에서 했어요. 이렇게 전달 동사로 오게 되면요, 얘는 의주동어순을 취하지 못하고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who do you think can solve it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Who do you think can solve it? 이게 왜 이상한 거야 얘들아? 선생님,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상한 문장이에요.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원래 문장은 Do you think라고 하는 문장과 Who can solve it이라는 문장이 합쳐지는 건데 얘가 think가 비스켓에 들어가서 여기 있던 who가 앞으로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Who do you think can solve it? 나온다니까요.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들려요. 어떤 경우엔 얘를 이런 동사들을 여기 think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동사 제일 유명한 애가 think예요. 이런 동사들이 앞글자를 따서 be, s 여기까지 하죠. B-I-S-G-U-E TH에서 비스켓 이렇게 하는데 그냥 비스켓이라고 합니다. Suppose나 suggest는 Suppose는 암시하다고요. 또는 제안하다도 있어요. Suggest는 얘도 제안하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제안하다, 암시하다. 암시하다보다 가정하다가 나왔겠네. 저 서제스트하고 헷갈렸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가정 부위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하다, 이거 써라 얘들아. 가정부위, 제안부위 써라. 아유 글씨 안 이쁘다. 지우고 다시 써야지. 나중에 니는 못 알아볼까봐, 사진 정리할 때 못 알아볼까봐 지금만의 뜻을 예쁘게 씁시다. suppose 밑에다가 가정부위, 제안부위. 부위가 뭐예요? 하다란 말 쓰기 싫어서 동사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만 필기하세요. 헷갈릴까봐. 사진 정리로 헷갈릴까봐. 방금 니네한테 말했던 그 더비더비 그거 가지고 어느 학교 중3 학생 선생님하고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이거. 선생님 문장을 보니까 이런 문장인데 게스는 왜 그럼 왓이 앞 튀어나갑니까 하는데, 게스는 요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 걱정하지 마. 얘는 왓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의주동이 돼. 게스라면서 앞으로 안 튀어나가네? 안 튀어나가도 돼요. 요거로 시험에 나오긴 어려워요. 예외. 이 책에 나와 있을 거라 아마? 써. 표시에 나와 있을걸요 아마? 여기 있네요. Can you guess의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쵸? Can you guess가 그렇다. Can you guess가 what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고요. 예, 나머지는 사진 정리하고요. 음악을 간단히 좀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해볼래? 이거 지금 보이는 거 필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 필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Crazy in Love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2분 15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가창력 끝내줍니다. 대단한 여자 가수죠. 어쨌든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는 요 지금 간접화법을 얘기하는 거에 총 4개 중에 1, 2, 3을 행용합니다. 그 나머지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 3개 끝난 거고요. 그 다음 핸드아웃이 의문사가 없는 if, whether 핸드아웃이 2-2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2-1 끝낸 거고, 시험은 주로 이게 나오고, 2-2는 고등학교 레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중학교도 나옵니다만, 고등학교 레벨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얘는 몇 페이지에 붙이느냐? 몇 페이지가 좋을까요? 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13페이지? 이것도 얘기했잖아? 12페이지. 13페이지. P13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P13에다 붙이니까 12에는 다른 거 붙일 거예요. 13에 두 개 붙일 거고요. 12에는 다른 거 하나 붙여야 돼요. 1H8WH 핸드아웃이 붙어야 돼요. 이 책이 되게 뚱뚱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누군가 나갈 예정인가 보네. 아유, 모르겠다. 가자. 자, 이게 아닌데요. 많이 틀린 사람 남기겠더니만 안 나오고 그냥 가던데, 애들이. 그 애들 희한하네. 왜 안 남어? 그럼 다 맞든가. 희한하죠, 보면. 9월 20일까지 원아월 3페이지 이상 합니다. 날틀 먼저 하시고요. 맛없던 거 숙제가 없어요. 복습 삼아 보고요. 숙제가 다 없어요, 지금. 왜 이 짓을 하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예. 내일 모레 거라 요것만 시험 봅니다. 요 핸드아웃. 요것만 시험 봅니다. 페이지 13에 붙는 핸드아웃만 시험입니다. P13HOP 전부 다 볼 거예요. 요것만 전부, 이것만 볼 겁니다. Only 이것만 보고요. 단어도 안 봐요. 이것만 볼 거예요. 다 시험 볼 거야. 다 시험 볼 거야. 다 시험 볼 거야. 뜻만 불러줄 거야. 영어 안 불러줄 거야. 빡빡 외우세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 오기 전까지 빡빡 외우세요. Crazy Love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가창력이 뛰어나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아,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 승현이 마이너스 0. 열심히 하시네요. 야, 니네 몰라도 솔직히, 야, 여기 연락 오는 사람들 많아. 닿지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채원이 마이너스 1. 아유, 예뻐요. 소율이, 아이고야. 안 해온 건 아닌데, 아이고, 일과가 되게 중요해서, 예. 어허.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써서 외워야 돼요. 되게 고스란히 써주는 게 좋아요. 경호, 아이고야. 예. 민서 다섯 개. 예, 잘했습니다. 민서 어딨냐. 민서 다섯 개. 가인이 마이너스 1. 예,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게. 이걸 담았거나 한두 개 틀린 사람 보면서, 아우, 나도 저거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쟤도 저렇게 쓰는구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저게 안 된다는 거니? 네가 다니던 학원 이상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유나 마이너스 0. 담았잖아, 이런 애들은. 얘는 뭐냔 말이야. 뭐냐고, 얘들은. 애들이 수학한 거면은 수학 못한다고 뭐라고 욕먹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너무 희한하지 않니? 얼마나 열심히 하니? 헤헤, 아깝네. 헤즈, 헤드. 틀었다고 안 하셨구나, 그래서. 예. 아, 대문자 쓰면 안 되는데, 아가씨, 이거. 그치? 소문자 써야 돼요, 그쵸? 어, 그래, 중간이라. 이거는 틀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너 이거 깨달아. 다시는 절대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예. 틀렸군요. 맞군요. 지수 마이너스 1. 잘했습니다. 유정이, 아이고야. 좀 더 하셔야겠네요. 유정이, 어딨냐. 마이너스 1과를 잘 못하면 지오 많이 틀렸고요. 1과를 잘 안 되면 다른 것들은 계속 힘들어서 힘듭니다. 못 버틸 겁니다. 혜인이 마이너스 1. 단어 틀렸네. 명사는 injury죠. 단어도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손댈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서현이 마이너스. 어, 웬일이야, 이 아가씨. 예. 열심히 하셨네요. 서현이 마이너스. 그럼 지금 송민이 거가 안 되어 있는 건 송민이 거하고, 송민이 거, 은성이 거, 도강이 거, 지훈이 거, 뭐 이렇게 안 되어 있네요. 지훈이는 오늘 못 왔으니까.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